짜장면으로 샤브샤브 숙대 참김밥입니다. 왠지 칼국수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제일 사는 너무 맛있어요. 난 그런 거 없어. 아, 너 잘라봐. 술 맛있다며. 100%야. 제 얼굴 봐. 저 연기야. 오늘은 뭘 먹죠, 수빈 씨? 오늘은 샤브 샤브. 오늘은 샤브샤브 먹을 거예요. 숙대 참김밥입니다. 묵은지 참치김밥이랑 와사비 게살마요 김밥 준비됐고요. 양이 또 왜 이래? 항상 양 조절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하이루비, 호비루비, 슈비루비. 네, 샤브샤브입니다. 근데 짜잔, 이 감자면으로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사왔어요. 이름하여 자취 샤브샤브. 근데 돈이 더 나온 것 같아, 야채 사느라. 아니, 야채가 이만한 게 지금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인분, 지금 한 10인분 사온 듯. 난 이만큼만 넣을게. 나도 몇 하나 더 넣지. 이영자님의 맛집으로 유명한 숙대 묵은지 참치김밥, 한입소반에서 사온 묵은지 참치김밥이랑 와사비 게살마요 김밥이에요. 꽉짱! 이게 내가 대학생 때부터 말했던 묵참김밥이란다? 나 진짜 학교 다닐 때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 와사비 게살마요. 와사비 소스가 엄청 흘러내려. 국물은 약간 수제비 냄새나. 맛있다. 감자 수제비 맛. 하나는 마라 소스로 먹어보겠습니다. 괜찮? 그래? 오, 괜찮? 완전 마라 국물 됐어. 묵은지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그냥 반찬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공장이던데? 더 깨끗해지고 깔끔해졌어. 직원도 생기시고. 아, 김밥 두 개 사길 잘했다. 너무 맛있네. 사과가 완전 사각사각 맛있다. 고기가 짱. 고기가 너무 좋은 고기잖아? 응. 고기가 샤브샤브 가게에서 어떤 고기랑은 너무 다른 맛. 아니, 이 깊은 육향 뭐지? 너무 맛있어. 솔직히 이건 야채들이랑 고기가 있어가지고 감자면이 아니어도 맛있을 뭔가 그럴 맛이요. 아니, 근데 너무 맛있잖아. 아이고, 너무 맛있어. 아, 완전 마라 맛이잖아. 주바장 소스 필요해. 근데 이 마라 소스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나. 하는 것 같아. 야, 진하다, 진하. 진하다. 마라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진해. 너무 좋아.
역시 배추를 넣어야 국물이 말려. 시원하니. 너무 맛있어. 버터 왜 이렇게 맛있냐? 아휴, 특조의 미친놈인데. 쑥쥬 맛있쥬. 이거 완전 좋은 고기네. 등심이네. 그치, 등심이야. 샤브샤브 먹으면 고기 맛이 별로 안 나고 이 국물 맛이 나. 맞아, 국물에 맞아. 배인 고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고기 맛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완전 육향이 대박. 고기 다 먹었어 이제. 내가 고기 왜 이렇게 맛있었냐 이랬는데. 400g밖에 안 썼다. 아, 콧물 나오는 맛. 슬슬 배부른다. 도대체 위기다. 안 돼. 기상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먹느라 레그넌스 먹는 것도 까먹었네. 맥주 안 먹으려는데 너무 먹고 싶어. 아, 미쳤어. 진짜 맛있어. 개 시원해. 역시 이렇게 시원하게 먹어야 돼. 맛있어. 까만색 목이버섯보다 이 하얀색 목이버섯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꼬들꼬들해. 그나저나 이 허거 넣은 배를 드디어 써보네. 야, 갖다 버리라고. 없어.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이게 은근 쓸모없는 게 굳이 두 가지 해먹을 게 없어. 이것 때문에 겹쳐지지가 않아요. 자리 차지해. 난 샤브샤브 먹을 때 이 스위트 칠리 소스가 제일 맛있더라. 그니까 나는 허거 먹을 때도 이 칠리 소스 먹어. 아, 난 주마장 소스 너무 먹고 싶어. 허거 먹을 때는 주마장인데. 컴대맨 나와세요. 봐봐요, 이 허거 냄비가 얼마나 쓸모없냐. 잘라놓지. 나 다 넣고 다 들어갈 줄 알았지. 이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고기 너무 얇아가지고 뭉쳐서 넣더니 맛있으니까 참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야?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안 참으면 뒤집어엎는다. 누굴 위한. 뒤집어엎고 내가 치워야 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치료, 자가 치료. 아니, 뒤집어엎고 지금 나간 다음에 일요일까지 안 들어오니까. 아, 미친놈 아니야? 잠자면 샤브샤브의 치명적인 단점은 나는 칼국수면을 먹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국물도 다 네가 내. 언니라고. 감자면 딸이야? 이렇게 편을 들어. 씨, 이 푸주는 한 10시간은 불려야 되는 거 같아요. 10시간 불려야 돼. 딱딱해서 먹겠어. 그럴 거면 네가 불려 먹어. 복수했다. 네가 푸주 동생이야? 푸주효. 나 푸효비야. 언니랑 나랑 앉은 키 차이. 다리 숫자 해본 게 꼬잉! 라고 자기소개를 수빈이가 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수빈. 그거 안 나쁜데 팩트라? 샤브샤브에 라면이라니 뭔가 안 어울린다. 왠지 칼국수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취소. 말은 왜 먹자마자 취소네? 감자면은 스프가 아니라 이 면이 패드 막혔네. 감자맛. 감자면 먹어봤습니다. 뿌렸지?
짱 나왔지. 너무 좋았다. 난 뿐 거 좋아해서 상관없거든. 하여고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우리. 돼지 같은 너. 맛있지? 에이 내놔! 김치 예술인. 이 김치는 참고로 이재희 언니 집에서 훔쳐온 겁니다. 너무 맛있어. 또 훔쳐와. 안 돼. 꼬리가 길게 잡혀. 너 잡히고 나에게 김치를 남겨줘. 오잉. 나 잡히면 김치 못 가져오잖아. 김치 보니까 싹 입맛 돋는다. 진짜 대박이다. 아빠 아, 오늘 또 김치 한 포기면은 밥 두 그릇 먹을 텐데. 그러니까. 아 갑자기 언니 때문에 효도 생각나게 만드네. 너 효도 효잖아. 응. 나 효도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지연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 불러봅니다. 아빠가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을 듯. 인연들 나한테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김치 지네들만 처먹고 영상에서만 저렇게? 아빠 오늘 또 와가지고 김치 훔쳐왔다. 아! 아빠 진짜 우리 집 와서 너무 훔쳐가. 우리 아빠 우리 집 와서 다 훔쳐가. 라면도 훔쳐가고. 라면 훔쳐가고. 진짜 맛있는 거 있으면 다 훔쳐가. 아, 너무 웃겨. 우리도 근데 집에 가면 훔쳐가잖아. 서로 훔치고 훔치는 사람. 너무 웃겨. 다 훔쳐가. 어, 집에 오자마자 이거 다 서랍 다 열어봐. 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다 훔쳐오잖아. 집에 갈 때마다 배낭 메고 가. 맞아. 아 지금 저녁인데 나 왜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땡기냐? 먹어! 그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땡겨가야겠다. 응. 감자면 샤브샤브의 후기는? 집에 그냥 감자면 라면이랑 뭐 배추랑 고기 조금 있으면은 해먹을 것 같긴 해. 귀찮... 이렇게 제대로 안 해먹고 그냥 대충 가성비로. 가성비로 먹기에는 진짜 대박.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먹기에는 그냥 사먹는 게 낫다. 야채를 너무 많이 샀어.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 고기도 너무 배보다 배꼽이요. 고기도 너무 좋은 거 이만큼 샀어. 그니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 Chuck, 와사비 게살마요. 컵누들이 이게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여기다 먹으면 너무 뜨겁다. 솔직히 컵누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컵누들을 이렇게 작은 컵으로만 파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봅니다. 아, 묵은지 참치김밥. 이렇게 당근이 잘게 썰려진 김밥이잖아요. 이런 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우엉 들어있는 김밥이랑 당근을 이렇게 잘게 썬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딱 봐도 정성을 다했다는 김밥이란 뜻이거든요. 당근 잘게 썰어서 볶기가 얼마나 귀찮은데 게다가 당근 이렇게 많이 넣어준다? 이거는 정성을 다한 김밥이죠. 가격으로 승부보는 저렴한 김밥들은 당근을 그냥 통으로 썰거나 아니면 얇게 썰어도 한 두세 개 들어있거나 그랬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 김밥 나름대로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김밥은 가성비보다는 맛과 정성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치 양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우엉이랑 당근이랑 어묵이랑 이 부추가 가득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해요. 한예소반의 김밥의 특징은 김밥에 단무지가 없더라고요. 김밥 특유의
단무지 맛 있잖아요. 그게 안 나고 뭔가 되게 슴슴하고 맛있는 맛이었거든요. 근데 묵은지가 있으니까 단무지 역할을 해주는 다른 김밥집과는 좀 맛이 달랐어.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여기 홍보대사급으로 엄청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블로그에도 막 맨날 쓰고, 그때는 당시에는 천원김밥이었어 이름이. 오늘도 천원김밥에 참치김밥을 먹었다 뭐 이러면서. 왜 천원김밥이냐면 천원짜리 김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뭔가 이영자님이 언급하신 이후로 프리미엄 김밥이 돼가지고 가격을 좀 올리고 질도 좀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병원 끝나고 이렇게 가는 길에 담배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다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마스크 이렇게 하고 왔어요. 마스크 잡고 얼른 숨 참고 뛰었어요. 평소에 숨 참기 연습을 많이 해둬서 다행이지. 평소에 왜 숨 참기 연습을 했냐면 제가 뭐 언제 바다에 빠질지 모르니까 저는 늘 숨 참기 연습을 합니다. 생존 연습을 늘 해요. 저 진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는 일을 달려보려고 합니다. 편집하러 뿅! 너무 좋아요. 진짜 언니랑 결혼하고 싶다. 제일 저는요. 언니 보쌈. 언니 보쌈.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효비. 얼음을 잔뜩 올려놨어. 아~ 우리 집에 있는 거 두 배만큼 올려놨어. 아~ 언니 집에 원래도 많잖아. 나 게임 갖고 왔어. 이거 하려고. 이거 너무 기대돼. 그게 새로 산 거 그거야? 어. 나 오늘 머니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또 맛있다. 간 맞아? 너무 맛있네? 그 약간 고기가 짭짤해서 면을 좀 싱겁게 했어. 다 척기지? 역시. 행복하다. 너무 맛있어. 영양 장조림 주먹밥. 맛있다. 야, 이거 박전 너무 좋아. 아니, 효비가 저번에 전집에서 애호박 샀는데 맛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 얘기를 해준 거야. 언니 이용하려고. 맨날. 언니 이용하려고.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어쩐지 자주 얘기하더라. 근데 사먹는 거는 약간 비린 맛이 났나? 그게 어? 왠지 알아? 맞아. 나는 알 것 같아. 그 계란물에 온갖 전을 다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이것만 하니까. 아니야, 뭔가 달라. 고마워. 하, 너무 맛있어. 난 배추가 너무 맛있어. 아, 절임 배추가 없네? 응. 맛있어. 할머니 그리고 사서 쓰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잠깐 먹어. 먹어보고 싶다. 있긴 있는데 먹을 장담 못해. 응? 김치는 자기가 먹던 게 있잖아. 입맛이 있어가지고 난 그런 거 없어. 아, 뭐 그럼 잘라볼까? 응. 작년 김치인데 좋아. 너무 맛있어. 이거 맵다. 아니다.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언니 딱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어. 맛있으면 다행인데. 뒤졌다. 헐. 약간 진짜 많이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네? 고기랑 먹는 김치 같은 느낌. 씹을 수 없게 맛있어. 어, 헐. 눈물 날 것 같아. 언니 하는 김치? 나도 했어. 맞네. 맞네.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뭐 언니가 만든 거야? 차가워. 그래, 내가 너무 맛있다. 최근에 먹은 남의 집 김치 중에 제일 맛있다. 다행이다. 너무 시원해. 그치? 정말. 정말. 너무 시원해. 뭔가 더 맛있다. 그래서 김장할 때
무채 싸는 게 이익이잖아. 500포기 해도. 홍시도 갈아넣어 막. 500포기를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김장 한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 다 도와줘. 다 돌아가면서. 말 안 해도. 김장 언제 한다 말 안 해도 그냥 와. 같이 가져가려고 한 거야. 아. 품 아씨, 품 아씨. 나쁜 사람이야, 진짜. 마음이 나빠서 그래. 가까이 살면 막 김치 같은 것도 나눠 먹고 싶은데. 아. 가까이 살게. 텐트 쳐야겠어, 여기 나로. 원래? 여기라도 와. 언니, 말 조심해. 아니, 조심해. 진짜 온다. 아니야, 나 염치 있어. 그래서 남의 김치 졸라 먹어. 근데 진짜. 나는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막 어른들은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제일 건강하지 않지. 정신은 건강하니까 괜찮아. 육체가. 육체가 하고. 봐봐, 육체보다 정신이 건강한 게 나아. 그래? 나 저격 아니야? 정신 제일 더러운 사람. 너무 맛있어. 나 사실 배불러. 배불러니까? 나한테. 우리 셋이 우리 못 먹어. 특히 효비 되게 많이, 여러분 효비 알만 착하잖아요. 진짜 조금 먹어. 맞아, 나 입 진짜 짧아. 해요, 어. 우련이 너 나 맨날 입 짰다고 해. 나 입이 진짜 짧아. 왜? 이게 웃겨. 뭐야 웃겨? 입 짧아. 맞지? 나 입이 짧아. 아, 이만큼. 입 짧은 효비씨. 당면은 좋아하죠. 맞아. 아 웃겨. 아니 나 한 가지 음식 먹으면은 수비보다 많이 못 먹어. 수비가 한 가지 음식 먹을 때 1 먹으면 나 한 0.7에서 8 먹고 다른 음식 있으면 그것도 0.8 먹고 다른 음식 있으면 그것도 한 0.8 먹고 맞아. 이런 식으로는 많이 먹는데 난 음식이 쉽게 질려. 나도 뭐야 셋이 자꾸 저... 여러 개가 좋아. 어 나도 그렇다고 엄청 많이도 못 먹어. 진짜 제일 부럽다니까? 많이 먹는 사람. 맞아. 진짜. 배불러 죽겠는데 앞사람들이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게 돼. 고문. 그럼 남겨놨다. 좀 이따 소화되면 또 먹어. 배불러. 내가 디저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뭔데? 그림 먹어. 아! 랑 딸기랑 좋아. 그래놀라랑 응 좋아. 그래놀라도 만들었어. 그림 과자가 뭐야? 그래놀라. 이거 만들었어. 나 그만 먹어야지 그만. 아 너무 먹어 또 먹어. 많지. 먹어 또 먹어. 딸기랑 블루베리도 아. 먹어서 먹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우리 먹고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맞아. 조절하면서 먹어야 돼. 잘하자. 오늘의 내 위장. 맞아. 어차피 밤까지 있을 거잖아. 먹고 또 먹을 수 있어. 그냥 한 끼 많이 먹으면 안 돼. 좀 이따 못 먹는다. 어? 맞아. 아. 술만 있던. 좋았어. 꿀 먹는 거야, 그 정도면. 아니, 이재윤이 여기서 모든 걸 다 키워서 나중에 벌집도 키우는 거 아니야? 하고 싶어. 아니.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이게 생크림도 들어간 거야? 응. 되게 생크림 들어간 거 같아. 그거 보고. 그림 먹을 때 영상 보고 해.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가져가. 그래도 돼? 응. 난 뜨면 뜨면 돼. 가져가. 거 많아. 와, 근데 언니 이거 팔아야 돼. 그니까. 내가 만든,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런 거 팔잖아. 이것도 볼? 어. 이 정도에 한 5-6천원 하지 않냐? 맞아. 5-6천원에 그래놀라 추가 2,000원 이렇게 가지고 7,000원 하겠지. 대박. 버블트리 호텔 초코 우체 쿠키. 버블트리 호텔? 버블트리라는 호텔에 웰컴 쿠키로 주는 거래. 이게 사무실도 그냥 거기 호텔 모든 사람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맛있어서 거기를 호텔에 묶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이번 연도에 레시피를 뿌렸어. 그래서 만들어 본 거야. 진짜 언니는 뭐야? 진짜 장난 아니지. 당신은 이런 거 되는다. 나 진짜 언니가 시어머니라면 남편 못생겨도 결혼할 수 있어. 아
멘트 진짜 멘트의 신. 남편 백수라도 언니가 시어머니와 결혼할 수 있어. 감동의 눈물.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랑 굽기를 더 많이 구운 조금 망친 쿠키 있는데 그거 가져와도 돼. 그건 또 더 많아. 이번 줄도 다 담아갈래. 헐! 1월 1일에 뭐야? 1월 1일에? 이게 원래? 아, 떡볶이 먹을래? 어. 야. 어, 만두 비즈네? 아, 아, 만두 비즈. 아니야. 나 좋아해. 나 만두 잘 비죠. 나 만두 비즈. 어, 우리 만두 비죠. 나 좋아. 우와. 싸. 컨텐츠. 오, 나 좋아. 진짜. 이거 그거다? 봐봐. 어? 내가 해볼게. 어, 해봐. 어떡하노? 뭐죠? 잠깐만. 여기 굴뚝에. 어, 어, 열린다. 한다. 어. 가시죠. 뭐야? 응? 응? 뭐야? 응? 뭐야? 이게 끝이야? 되게 한다 막 이러더니 이게 끝이래요. 나 밤민초. 아, 나 밤민초. 뭐야? 민트 너 혼자 먹어. 편협한 시각. 어, 민초 얼마나 맛있는데. 어. 입안에서 싹 별론데. 왜 내려놓았는지 알 것 같아. 네. 아니, 민... 아, 나는 민초 먹으면 힘든데 계속 먹어. 뭐야, 이거 민초 누가 다 퍼먹었어. 아니야. 반민초 아니야, 얘. 아니, 민초 여기 민초단 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민초가 파여있는 거야? 이 아니, 나도 새끼 다 먹었어요. 별론데, 아니 별론데 계속 먹게 돼. 싫어해, 근데 나 싫어한다고. 그거 아니야? 입덕 부정기 같은 거?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게 배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선원이에요. 네. 무슨 하나 골라요? 무슨 색 할 거야? 나 파란색. 나 노란색. 여기다 다 타. 어, 사람들. 귀여워. 돌아가면서 선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위험이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이 해저 카드가 있어. 그럼 나는 카드를 내면은 이 공격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되고 없다고 거짓말 해도 돼. 그럼 내가 말했을 때 선원들은 결정을 해. 나를 따라갈 건지 말 건지. 내릴 거야, 언니? 나 내려. 난 그냥 내려. 다들 내리세요. 나 내려, 나 내려. 진짜 내릴 거야? 어. 언니 미안해. 야, 김유빈. 저. 나는 왜 점수 없어? 미안. 언니 패 나빠될 수니까 없지. 언니의 선택 아니야. 뭐? 나 돌려? 아, 짜증나! 이 선장 안 되겠네. 오! 아, 내릴게. 아니야! 진짜 장난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언니 미안해. 아, 100%야. 쟤 얼굴 봐, 저 연기야. 연기야, 이거 봐. 속지 마, 속지 마. 언니 미안해. 속지 마. 언니 미안해. 언니라도 살아야지. 거짓말. 저기 있어. 아, 내릴 거야. 안 돼. 하지 말라고. 기회비 이 자식. 이 자식. 나쁜 자식. 오, 15점 짭짤해. 나 15점이야. 아이씨, 젠장. 뭐야, 내가 꼴등이잖아. 열심히 내려보냈는데. 아, 김유빈 저 거짓말쟁이. 그리고 너가 하나 붙이면 돼. 어, 두 개 붙여도 되잖아. 어, 맞아. 진짜 나 이런 취급 받으면서. 아, 어디 가셨나. 표정 봐. 하지만 난 먹지. 아쉬워. 나 먹지. 피 튀긴다, 피 튀겨. 은혜하는 효비를 다했습니다. 소리 없는 싸움. 피 전혀 튀기지 않아. 이렇게 아무 긴장감이 없지. 그 긴장감이 넘쳐. 말 좀 해봐. 천천히 할 거야. 갑자기.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가 출출할 때가 됐어. 맞아, 됐지. 그때가 언제야? 떡에 싸 먹어볼게요. 제가 계속 먹어드릴게요. 이걸 왜 안 먹어?
만원에 5만원. 야, 거의 써있어. 그리고 출발해선 지날 때마다 월급 20만원씩 주면 돼. 오케이. 이거 도박 이러고신가봐요. 와, 저 유튜브 처음 봐요. 와. 아니, 별건 아니고. 와. 맨날 이래. 네, 별건 아니고요. 와, 이름이 뭐예요? 구독할게요. 조비요. 맨날 에? 뭐야? 뭐야? 뭐라고요? 어? 비요. 에? 네, 네? 조비요! 구독해주세요! 네, 네. 아, 네. 확인 네. 한 번만 해도 돼요? 이러고 연락 없어지고. 응. 확인 한 번만 해도 돼요? 구독하신 거? 혼자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니 점심 때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딱이야. 숙성돼가지고. 진짜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 너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너. 아유, 나도 그냥 주사위 돌리는 거밖에 안 맞아. 가자 뭐.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거. 정말 맛있게 먹네. 화났다 화났어. 당연하죠. 20 장학금을 받으세요. 은행에서 10만. 와, 언니 잠깐, 맞아, 언니 학생이야? 네. 또 하나. 너무해. 하고 한번 더. 아, 저 너무 맛있게 먹어. 자동차 경주에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10만 원을 받으세요. 아, 아쉽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 그니까 우리 만두 만들어 또 자, 진짜. 그니까요, 와야 돼. 나 진짜 슈비한테 또 숨겨야지. 왜? 나 혼자 먹으려고. 나 먹어주리. 슈비한테 왜 숨겨? 이제 언니가 반찬 써줘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안녕. 갑자기? 언니가 엄청 많이 사줬어요. 친정엄마. 진짜 친정엄마급.